자, 나머지 강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리움 전시 보러 가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리움 딱 가시면은 그 전시 특별히 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전 입구 쪽에 제가 쓴 그 책자 같은 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실 거예요. 안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 뭐 돈 줘가지고 해준 거예요. 180을 주더라고요. 100. 네? 예, 예. 들어가 입구 쪽을 딱 가면 입구 쪽 그 옆에 책자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 책자 읽어보시면은 황윤이가 쓴 예예 예. 돈을 준다기에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했는데 영어로 한글입니다. 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일본어는 조금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책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거 하도 많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제는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예전에는 가져가도 됐는지 많이 들고 갔나 봐요. 그리고 못 가져가게 그거를 이상한 끈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 리움 안에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게 있다. 어떤 좀, 아 백자 전반적인 그 설명을 좀 해달래가지고 그냥 내가 볼 때 재밌어 보이는 그것들을 몇 개 이렇게 했어요. 리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나 짜가지고 전반적인 도자기 이야기 찍찍 하면서 도자기 설명을 하는 그런 책자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책자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으시고 관심 없으면 안 읽어도 된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그 왜 그런 제도인지. 그럼 팔아요? 팔지도 않습니다. 비매품입니다. 꼴? 예? 아, 요 얇아요, 요 많이요. 여기다 뭐 다음번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먼 거를 아니요. 예. 학기 중에. 아, 그렇군요. 이 학기 중에 그 글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 가능할까요? 리움 쪽에 그 갖고 있어 가지고. 여튼 뭐 삼성 쪽이 좀 뭐 하면은 삼성이 좀 까탈스럽다는 얘기도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 중요한 책은 아니, 글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아 대충 누구나 쓸 수 있겠네 그런 글로 썼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재밌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서 리움 전시 재밌으니까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래도 삼성이니까 할 수 있는 전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외국에 있는 A급 도자기를 그렇게 빌려와서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국립중앙박물관 정도를 제외하면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가져와서 전시를 꾸미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무신정권의 시대가 원래 이 무신정권이 만약에 외부 침입이 없었다면은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마치 일본의 쇼군처럼 그런 시스템이 유지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외부 침입으로 인해 이게 붕괴되고 납니다. 이게 몽골 침입. 몽골. 몽골의 저 위에 있었던 이 몽골 부족들이 이렇게 결집을 해서 강력해져가지고 이 주변국을 다 이렇게 장악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야. 수많은 유목민들이 수많은 국가를 그동안 세워왔지만 이 정도 강력했던 국가는 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여진족이, 금나라, 여진족이 아니죠. 요나라,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 여진인이 세웠던 금나라가 다 무너지면서 여기로 완전 포섭돼 버리죠. 몽골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몽골의 침입인데, 몽골 침입 과정에서 이제 강화로 천도를 하죠. 강화로 천도를 해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놓고 방어를 하겠다. 니들은 못 들어오게 우리가 바다를 막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귀족들이나 왕은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들 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봐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국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세력이 통제하는 국가들이 전쟁 수행 능력은 엄청 떨어집니다. 전 세계 어딜 봐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는 전쟁 수행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쿠데타로 인해서 언제든지 교체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군부나 여러 가지 군사 시스템에 그걸 안 한대요. 배신을 안 당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언제나 전쟁이 나면은 맨 먼저 도망가고 맨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군부 쿠데타로 운영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국가들이 들어와 버리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오히려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을 지키는 그런 병사들은 몽골이랑 거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 요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다가 당시에는 요즘에는 바다가 좀 많이 그 땅이 이렇게 침이 돼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형태로 좀 많이 변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여전히 바다가 엄청 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물살이 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청나라 때 요거 무너지잖아요. 그 병자호란 때. 이때는 이 물살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대요. 계속 그 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애정같지 않는 물살이 됐을 때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만 해도 요렇게 바다가 물살이 셌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는 바다였고. 그래서 몽골인들이 여기까지 침입해 왔다가 안 되는 거야. 요구했어요. 그래서 몽골은 언제든지 다시 개성으로 옮겨와라. 그러면 전쟁 끝내고 넘어가겠다. 우리는 못 넘어온다. 니들이 어떻게 해라. 그래서 둘이서 계속 싸웁니다. 이게 강화 천도 시기예요. 시기고. 그래서 몽골이 9차례 침입하면서 여기 놔두고 이 주변을 다 박살내는 산입니다. 주변을 다 박살내요. 이 과정에 경주에 있는 황룡사지 9층 목탑도 불타서 사라지고 몽골인이 열심히 가가지고 다 부시고 다니고 막 난리 쳤나봐요. 또 몽골의 그 당시 그 전법 아시죠? 도시를 전멸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왜? 이 공포 때문에 다음 도시로 넘어가면 알아서 문을 열어라 이거야. 그런 수법을 씁니다. 도시를 부셔버리고 도시의 상징물을 없애버리고 이런 전투 방식을 많이 선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경도 날라갔지만 이 경주 위대했던 사찰과 유물들이 당시 있었던 것들이 전부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가지고 김부식이 활동할 때만 해도 김유신 무덤 앞에 비석이 딱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그 김유신 비석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유신 무덤 앞에든 어디든 비석이 존재하지 않죠. 이 통일신라 때 제작한 비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몽골인들이 이때 가서 비석도 다 붙이고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라 쪽 그 경주에 가면 비석이 하나같이 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아마 이 몽골 시절이 아니었나. 왜 몽골이 다른 국가에서 하는 짓이 다 그런 식으로 부시고 다녔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몽골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만 왜 몽골이 한참 지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됐지만 과거의 몽골에 대한 우리나라 이 한반도 사람들의 이 분노는 좀 막심했다. 지금 일제 일본을 보는 거 못지않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된 거죠. 여튼 요 9차례 침입. 요 침입인데 개경에서 이러고 있고 강진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게 보내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통해서 물자를 옮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경에 있는 양반들은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다른 고려인들은 아주 처죽일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의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참 희한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절에 바로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청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 왜? 최후 때부터 강화도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최후 때부터 강화로 천도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청자들을 사용하는 귀족들처럼 무신들이 마치 귀족처럼 사용을 하면서 띵가띵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면서 여기 삼별초, 무신을 보호하기 위한 삼별초들이 결국에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왜 몽골의 계속된 침입으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니까 고려왕이 몽골에 이제 항복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무신을 따르던 삼별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발을 하고. 자기들이 왕을 하나 뽑아서 옮겨가다가 결국에 그들도 몽골에 의해서 여몽 연합군이 결국에 끝까지 쫓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전멸당하면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삼별초 나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여기 완도에서 진도에서 하다가 진도에서도 사실상 우리는 삼별초는 아름답게 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왜 외세에 저항했다는 것만으로 하지만 이들은 사실 삼별초는 군부 그 집단들을 보호하는 사병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이 당시 이때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약탈하러 가면서 이때도 뭐 전주도 약탈하고 동네도 약탈해서 또 지원금을 가져가요. 버틸려고. 여기서 부서지니까 제주로 가서 결국에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붕괴.
붕괴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별초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몽골의 통치 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몽골. 이 몽골 통치 시대는 한반도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시대예요. 왜? 그동안 고려전 통일신라든 뭐 그전에 어떤 뭐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싸운 적도 있고 또 고려는 초반에 요나라랑 싸우기도 했고 이 전쟁을 하고 전투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든 굴복을 하든 승리를 했든 동맹을 맺든 어느 정도의 대접, 그러니까 너는 황제국이고 우리는 왕이지만 내 안에서는 황제급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몽골 때는 철저하게 부서지면서 부마국이 됩니다. 고려왕이. 그 뭐냐? 고려왕이 몽골의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피가 그 밑에부터 반반씩 섞인 사람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고 황제의 신하가 돼버려요. 완전히 진짜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것. 그래서 황제에게 거의 이렇게 되는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고 이게 나중에 조선으로 나라가 변한 뒤에도 조선시대 때도 궐자를 딱 해놓고 궐패를 해놓고 때가 되면은 조선 왕들이 인사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끝까지 유지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대륙에 어떤 왕조가 있더라도 한반도는 어느 정도 뭐 너희들이 강한 거 인정을 해주니까 그 정도로 해주고 우린 독자적인 어떤 문화와 정체성을 갖추려고 했는데 이 고려 말에 벌어진 몽골의 침입과 부마국이 된 이후부터는 이 중국 세력에 철저하게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에 철저하게 조금 포섭이 되는 그런 시즌. 그래서 진짜 왕 신하가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죠. 이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지금도 봐도 약간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성.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의존성이 좀 있는 것처럼 그게 이때부터 좀 많이 강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이 이전과는 좀 많이 한반도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몽골 침입으로 인해서 한반도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는지 이걸로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충렬왕이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리아이 칸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충선왕이 딱 등장한다. 그리고 이 충선왕은 사실상 고려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북경에서 거의 활동을 했습니다. 원나라의 황제의 신하로서 활동을 하고 그 내에서도 랭킹이 좀 높았어요. 왕실 서열 내에서 막 랭킹도 꽤 높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사실상 고려는 이 하나의 자기의 그거야. 번왕으로서 통치하는 개념이고 자기 실제 활동력은 어디다? 저기 북경. 원황실의 인원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거예요. 고려 왕건의 후손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원황실의 일족이다.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부마국이라는 시대의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진다. 이 시대가 열린다. 이 시대. 그리고 충숙왕. 충숙왕도 이렇게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끼리 보면은 이것도 다 근친처럼 막 결혼을 해요. 근친끼리. 마치 자기네 여기 보면은 누구의 왕의 후손들. 여기도 보면 황제의 후손들이니까 왕칭호를 받는데 이 왕칭호를 받는 사람과 이렇게 가족이 된 사람 결혼하고 옛날에 진골들 결혼하듯이 신라 진골들 결혼하듯이 사실상 가족 내 결혼처럼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계속 색이 혈족의 색이 섞이는 거죠. 몽골인 정체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자, 요런 걸 끝나고 조선으로 넘어가니까 여전히 명나라로 교체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이렇게 좀 우르러보는 문화가 좀 많이 유지된 경향이 생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항을 했는데 이때 몽골과의 저항에서 무신정권이 너무 무능력했어요. 숨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 강화도에서 버티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의 나라까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때 싸워도 준치라고 끝까지 싸우든지 뭘 했으면 조금 우리나라 국가의 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 과정.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죠? 양녕대군도 이방원이 저 명나라 황제 딸이랑 결혼 한번 시켜보려 하다가 나중에 고려 때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
그때도 부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을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명나라 황제의 부마가 한번 돼 보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원나라도 그냥 단순히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금나라 지역이나 이런 데를 통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족 출신인데 금나라나 아니면 이 몽골인들에게 충성을 하는 한족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한 한족들이야. 그 한족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족 중에 한 명이 사천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여러 활동을 하고 원나라가 특히 중국 쪽 그 지역을 금나라 쪽 지역을 통치하는데 큰 후원을 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청나라도 그 한인들이 많이 그대 가지고 자국내에서 한인 팔기군으로 흡수되면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자 이거 보십시오. 사천댁 무덤에서 등장한 고려청자. 이게 바로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바로 그 고려청자 상감청자. 자 이렇게. 이게 사천택 무덤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즉, 이 사천택이라는 인물이 13세기 요 시절쯤에 죽었기 때문에 요 기물은 13세기 중후반에 들어왔다는 물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도 한때는 뭐 12세기다 이런 기록도 있으면 요즘에 13세기로 많이 기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 유물 같은 거 이거 연도를 맞출 때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전성기 시점이다 해서 전성기로 옮기기도 하고 좀 빠지다 하면 뭐 옮기고 그런 식의 연차를 맞춘 적이 좀 있다 보니까 오류가 좀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발굴 유적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아 사천댁 13세기 그러면 이게 13세기 중후반 물건이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은 거지? 맞습니다. 고려에서 요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거죠. 특산물로서 고려의 특산물로서 이런 상감청자들을 제작을 해서 몽골의 황족들이나 아니면 왕족들이나 또는 이 정도의 한족들 중에 레벨이 높았던 인물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걸 받으면서 이야 아름다운데 이런 공예품을 선물로 주다니 어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까지도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유물이 지금 전주 국립 전주박물관에도 존재합니다. 이게 물론 조금 막 그 기형이나 이거 보니 예쁘진 않은데 그게 전주 국립박물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물건도 하나의 특산품으로서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팔리는 건 아닌데 선물로서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고려 청자가 나름 세계에서 당시 이 아시아 세계에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먹혔다는 거예요. 오, 이 청자 느낌 좋은데? 이거 먹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들도 바로 원나라 시대 때 원나라의 여러 그릇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려청자 디자인으로 만든 그릇들. 그릇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용의 자격되지만 여기는 금으로 장식을 또 했어요. 당시 쿠빌라이 칸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금으로 장식된 고려청자가 유입돼서 선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들이 여기 이렇게 한반도에서 출토가 되기도 했죠. 이걸 볼 때 아 당시에 다양한 장식 중에 금을 또 장식한 고려청자도 등장했고 그 금을 장식한 고려청자가 이 고려에서 제작이 돼서 몽골인들에게 선물로 제공되기도 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청자가 특산물로서 중국의 고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선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그 옛날에 군사정보 시절이나 그때 뭐 좀 권력 있는 사람들 고려청자 그 복제품들 선물 받아가지고 잔뜩 집안에 깔아놓고 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누구 부잣집 갔더니 고려청자 그 이미테이션한 거 딱 있고 막 그런 시절 선물로 누가 줬다 하는 거. 그 시절과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청자가 특산물로서 고 귀족들에게 아 이런 물건 아, 고마워 딱 전시해놓고 내가 쓰기도 하고 뭐 했다는 물건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 미감이 단순한 고려를 넘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도 오히려 원나라와 결합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 중 하나였다. 현상 중 하나였다 해도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남송에서도 이 고려 청자가 유행을 했다는 사실. 남송 수도 지역에 최근에 이렇게 발굴하다가 고려 청자가 많이 발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가 발굴해서. 그래서 남송 지역에도 고려 청자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 관심 있는 계층들이 존재했구나. 이 증거로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유물들은 신안 앞바다 바다에서 이 출토된 신안선에서 싣고 가던 이 고려청자인데, 고려청자가 남성으로 옮겨와서 사용을 하다가 원나라 때쯤 신안선에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옮겨가다가 가라앉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도자기들도 대부분이 상감청자입니다. 이거 은각이에요. 대부분 상감청자. 그래서 당시 상감청자가 중국에는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으로 대접받다가 일본 내에서도 이 상감청자 우리 가지고 싶어요 해서 일부가 실려가지고 옮겨졌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우리 좋은 선을 통해서 고려청자가 옮겨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잖아요. 고려청자 보면 막 이만큼 있고 저기 박물관에 가면 이만큼 있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있는 도자기가 우리가 당시에 고려가 그만한 도자기를 제작해가지고 실용으로 제작해서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았으면 정말 엄청난 더 큰 명성을 얻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도 그런 그릇들, 일반 청자 그릇들은 어마무시하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자기들은 수출 같은 건 잘 안 됐고, 수출이 안 됐고, 이런 특이한 특산품 형식으로 만드는 상감 형식들이 이제 일부 선물처럼 옮겨가가지고 이제 외부인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일본도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만약 고려청자가 그 월주여처럼 초기부터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되는 물건이었다면, 그 고려청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지금 이런 특이한 물건으로서 고려청자가 좀 세계적으로 조금 인식이 있었다. 특히 이 닝보에서 출발하여, 이 원나라 남부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던 이 신안선, 이 신안선에서 이게 출토된 건데, 신안선에 어마무시한 양의 도자기가 등장하면서 당시 이 도자기 수출이 이미 과거의 어떤 수출의 규모를 월등히 넘어서는 시대가 열렸구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야. 이 배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이 배가, 이거는 복원한 거고 이거는 전시한 건데,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전시회 특별전 했어요. 특별전 가보셨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직접 저 모포 가보셨죠? 배 어때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된 배도 일부 있지만은 제일 메인은 요거죠. 중국의 요 수출선 배. 근데 규모가 은근 커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크다. 물론 요즘 배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울산에서 만들어진 배들은 상상 초월로 크고 과거 수준에서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배에다가 도자기를 가득 실어가지고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고 일본 여기다 후쿠오카에 갔다 합니다. 후쿠오카에서 이걸 막 뿌리는 거예요. 당시에 후쿠오카가 그거였어요. 무역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쪽에 무역이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를 옮기고 있었는데, 안타까워요. 배가 뭘 잘못됐는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라앉아가지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 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출토한 거를 발굴로 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무역 루트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1975년에 발굴 시작해서 1984년까지 수중조사를 꾸준히 해서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그 다음에 저기 그 목포에 있는 해양박물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서로 나눠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14개 세기의 물물 교류의 이 규모를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게 이게 도자기 포함해서 2만 4천여 점이에요. 동전은 800만 개. 무시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국립중앙박물관인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백자,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이 전시가 사라졌어요. 요즘에 다른 도자기 전시나, 요즘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전시로 바꾼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백자, 경덕진 백자들, 여기 뭐 거녀들, 여기에 그것들, 여기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자기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출량 나중에 더 심해지죠.
17세기에 명말 청초, 명말 때 이 유럽에 판매되는 도자기 중국에서 1년에 100만 개씩 팔았답니다. 도자기는 100만 개씩. 우리 조선 후기 때 18세기 후반쯤에 조선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이 관용에서 생산되는 약 13,000점이었어요. 13,000점. 한 해에 13,000점 만들 때 중국에서는 1년에 수출되는 양만 100만 점. 내부에서 소비하는 거는 수출량의 수배. 그러니까 최소 걔네들은 1년에 5,600만 점을 제작했고 우리나라는 만 점을 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500만 점 제작하는 나라와 만 점 제작하는 거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화 수준도. 그래서 나중에 명청시대로 넘어가면 도자기 레벨이 더 조선과 차이가 나버리는 거 바로 그만큼 생산량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면 일본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유럽에 수출한 도자기가 약 700만 점입니다. 중국보다는 조금 적긴 하는데 꽤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작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명청 뭐냐 아니면 그 당 뭐 청나라 때 도자기 수출 정도 양은 아니었어도 이 시대도 원나라 때도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다양한 도자기를 실어서 일본에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거죠. 나온 거죠. 동전은 뭐에 우리나라 거잖아요. 아, 동전은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중국 동전이에요. 아, 근데 왜 우리나라 저기 총자 해 있죠? 아, 왜냐면 신안산 안에다가 동전을 가득 실어서 움직였어요. 왜냐면 배가 이렇게 갈아지지 않게 밑바닥에다가 무거운 걸 실었고. 아닙니다. 그래도 가져가가지고 그 일본에 가면 이 동전을 또 자기네들이 따로 썼대요. 그래서 그 구리 같은 걸 또 쓰기 위해서 또 넣었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또 수출하는 겁니다. 이 물건. 그러니까 돈으로가 아니고 물건으로 생각했네. 그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추정들이 있어요. 추정들이 있는데 이 동전을 이 동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화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이로 쓰는 화폐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계속 발전을 했는데. 한국, 일본은 그에 비해서 물품 교류가 물물 교류로 오래 지속된 거 여러분 아시죠? 물물 교류로 많이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가 돼서도 물물 교류가 꽤 유지됐고 동전을 만들긴 했죠. 숙종 때부터 이제 동전이 적극적으로 만들, 물론 세종 때나 이때부터 동전을 만들긴 해서 실패를 하다가 숙종 때부터 이제 동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은 일부 사용용도고 대부분은 면포, 집에서 면포 만드는 걸 가져가서 일부 잘라서 물물 교환해서 교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 관청이나 왕실에서도 면포를 이만큼 쌓아놓고 했습니다. 그 창고에. 왜? 일하는 사람들한테 면포를 나눠주고 했어. 그 면포가 사실상 화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조선 말에. 그런데 그 면포가 갑자기 가치가 폭 가라앉죠. 왜? 공장에서 생산하는 면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조선 정부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그 면포 수입 때문에 망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동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근데 그만큼 했는데 이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이미 동전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동전. 동전을 화폐로. 그러다가 송나라 때 어마무시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로 하는 화폐도 만들어지고 그게 원나라 때는 더 적극적으로 종이로 쓰는 화폐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800만 개가 돈이 아니고 지금 물건이잖아요. 예예, 예, 물건으로 가져갑니다. 발달하고 말고 그거 발달하는 이 정도를 해도 거잖아, 그 정도로 중국에는 더 많은 구리들이 소비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구리라고 동전이라고. 동전이라고 동전입니다. 동전. 동전으로 가져가는데 자들은 구리로 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리들을 그렇게 동전으로 만든 문화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미 근저부터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 당나라부터 적극적으로 하다가 송나라 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되다가 이렇게 그 원나라 때도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이런 식으로 동전 형태로 수출도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이 중에 용천 청자만 1만 4천 점입니다. 조선 후기 때 한 해 제작하는 도자기가 1만 3천 점 정도인데 그거를 한 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뭘 뜻하냐. 고려 청자의 생산량도 이미 상대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압도적인 숫자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즉 시장 장악력에서 너무나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과거에 뭐 용천요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요들이 있었잖아요. 월주에도 뭐 있고 그 청자 시절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이게 용천열을 소위 말하면 청자의 완성형이라고 불러요. 근대 이전에 생산량부터 질까지 어느 하나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가 청자를 제작하고 뭘 해도 이 용천열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단순히 고려 청자도 일부 그러니까 상간된 청자나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는 거지 수나 양에서 경쟁력이 안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런 질감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들 보셨죠? 크기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고려 청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왜? 이때는 흙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돼요. 고령터를 중심으로 이 흙 기술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무리 크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흙 그리고 이 굽는 이 요 형태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만들면서도 기형이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기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용천녀가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청자 시장들이 다 그냥 굴복을 하는 그런 시대로 열리면 됩니다. 청나라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원나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원나라 때부터 이런 거. 그리고 이 청자는 나중에 명청 시대까지 계속 지속을 해요. 유럽에도 청자가 이제 수출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지속이 되는 도자기로서 명성을 알리게 된다. 용천녀 때문에 청자 시즌이 거의 막바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절강성에 위치한 용천녀인데 월주요 쇠퇴 후에 남방청자의 중심지가 됩니다. 월주요는 무너지고 이 용천녀한테 완전 다 밀리는 거예요. 용천녀가 이게 벽돌가마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용천녀를 여러분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 동시대 때 거의 산업 장악력을 그냥 독보적으로 운영하던 무지막지한 도자기 요 산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다른 요들이 무너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자기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A급 청자. 이거 보면 디자인에다 철화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해도 디자인하고 이렇게 기형도 쪽쪽쪽 하는 이런 기형들. 다양한 기형과 복잡한 기형. 이런 A급 청자부터. 생활용 자기. 이거 보세요.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 이렇게 전시했잖아요. 이거. 숫자가 무진짜 많아요. 이렇게 청자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조세 이기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량 생산도 가능해요. 즉 질이 좋은 건 몇 점도 이렇게 생산을 하지만 대량 생산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용천료다. 아주 무서운 도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청자 세계에서 거의 최고 마지막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용천요 이렇게.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몇 년 전 전시할 때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창고처럼.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쌓여 있어? 이거 지금 써도 되겠네? 이런 물건처럼 막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용천요도 한 점당 수천만 원씩 하는 거 아시죠?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싼 건 싼데 이렇게 접시처럼 좀 크고 이렇게 한 거는 수천만 원씩 한다는 거 경매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죠.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친 척 그냥 절반 팔겠다면은 물건 가격 훅 가라앉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유물들이 이제 발굴이 됐고 지금 국박이나 국립광주박물관 그다음에 목포에 있는 해양박물관 등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15세기 무로막지 8대 쇼군 아사키야 요시마사라는 양반도 아시카가 요시마라는 사람도 요 청자를 자기 착교로 쓰다가 이게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중국에 보낸 거야, 이거를. 중국에 보내서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보내니까 이 양반들이 아, 이거 수리 안 돼. 왜 이 빛깔 우리도 안 나와, 지금 용천녀에서. 왜 백자 시대가 될 때가지고 용천녀 색감이 요런 색감과 조금 탁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철 그 꺽쇠를 이용해서 박아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중국 일본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해가지고 엄청 무시하게 하는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이게 보냈는데 요렇게 수리해봤다 해가지고 요거 이거 도쿄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 전시하면 한 번씩 갔을 때 본 적 있어요. 하여튼 이게 원나라나 남성 시대 때 제작된 그릇인데 이게 15세기까지 전달되면서 착그릇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그릇들이 존재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나라를 중심으로 몽고 지배력이 막 전 세계를 막 장악하는 시대. 길도 육지길부터 바닷길까지 다 뚫어버렸습니다. 왜? 이게 통솔된 원나라라고 하는 이 징키스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이 그거니까. 어. 자기네 동족들이 많은, 물론 동족끼리도 싸우고 했지만, 그래서 이 물물교류. 그래서 예전에 국경선이다, 인종이다, 뭐다 해서 다 닫혀있던 물결들이 다 열려버린 거. 물자가 서로 교류가 되고, 왔다 갔다 흔, 움직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시즌이 갑자기 열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 시즌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가, 요즘 말로 치면 세계화라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이 미국이 하던 보이는 행동, 이렇게 보여줬다. 원나라가 보여줬다 하면 돼요. 그리고 원나라 사람들도 소비가 어마무시하겠죠. 소비. 어, 유목민들은 원래 가볍게 하고 다니는데 권력을 얻고 중앙에 힘을 얻게 되니까 소비 문화가 엄청 생깁니다. 미국에서 소비 문화 생기듯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의 저 소비 문화와 저 미국이 갖고 있는 저 경제 규모가 요즘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뭐 그런 말 요즘 뉴스 보시죠. 뉴스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일찍이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시절인데 지금 원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세계화는 좋은데 세계화 규모가 너무 크고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폭락하게 되면서 결국에 화폐로 운영이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시즌이 열리게 되죠. 왜? 또 이상 화폐가 가치를 못해주니까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물 교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야. 다시 물물 교환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화폐를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원나라가 붕괴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시절에 우리 14세기, 자 보시죠. 아까 전에 이런 청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원나라에서. 이런 청자, 이런 청자, 이런 청자. 신한선에서 14세기에 이런 청자를 만들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원나라, 아니 우리 고려 청자입니다. 동시대 고려 청자. 이미 그 퇴보 학위를 넘어서 그릇이라고 부르기에 약간 좀 껄끄러운 형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그 관청에서 썼다는 그 표시예요. 관청에서 쓰던 그런 수준이 이렇게 됐다는 거. 고려 청자가 퇴보하기 시작됐다는 것도 이 시대죠. 그러니까 원나라나 원나라 귀족들이나 아니면 권력자에게 선물을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고려 청자의 위상은 대단했는데 14개 세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원나라 귀족들도 더 이상 고려 청자의 관심도 없고 더 관심 드는 건 뭐냐? 자기네들 백자나 자기들 청자들이 있는데 자기 국토 안에 그 당시에는 몽골인들이 생각할 땐 이 중국 땅이 자기 거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야, 한민족들은, 저거 하면서 까불지만, 보지 마라. 일본한테도 그거 하고 중국한테 굽신거리고 헤헤 이러는데, 중국 역사도 보면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보면은, 지들 당나라,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 그 다음에, 이 원나라, 누가 세웠어요? 몽골이 세운 거고.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거예요. 이게 뭐 하나의 민족이라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렇게 유해서 중국의 하나의 역사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진짜 통일을 우리가 북한을 하고 저 만주 지역에 우리가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경제 공동체의 비스무리하는 영토는 아닌데 하나의 경제적으로 그걸 했어 쳐봐. 그때 청나라 기록들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신라에서 넘어왔다. 고려에서 뭐 고려를 아버지로 모셨다.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갑자기 청나라와 내전은 실은 우리 청나라와 싸웠던 거는 내전이다. 이렇게만. 그래서 청나라도 우리 역사인데?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법 있어?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꿰매면은 끝도 없이 꿰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하고 있는 행동은 조금 어이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지들도 보면은 역사 대대로 정복을 당하면 정복을 탁 당해가지고 완전히 굽신거리면서 몇백 년을 사는 그런 문화가 중국은 존재했다.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는 까불기라도 하는데 걔들은 철저하게 고기를 숨기면 고기고 살아요. 그게 중국이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저러지? 이해가 안 돼. 또 일본이 요즘에 독도 갖고 막 난리치는데 아, 나 저 이거 영상 올라가요 이거? 아, 저 이거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러면은 대마도 우리 땅 그냥 하자고. 왜? 대마도도 우리 땅이란 기록도 좀 있잖아요. 세종조회 때문에 우리가 또 관리도 했었고, 자들이 막 상국으로 모신다. 우리를, 조선에 그걸로 넣어달라. 난리셨습니다. 그런 기록들 다 뜯어봐가지고, 야, 독도 가져가. 우리 그 대마도 가져가. 누가 이득이야? 대마도 저 장악해서 바닷길 막아버리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거 맨날, 아이고, 한 대 때리십시오. 이러면은 한 대 때리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야, 한 대 참하잖아. 이렇게 되지. 뻣뻣하고 딱 해야지 뭘 그걸 하지. 좀 아쉽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요즘에 그 무슨 하나의 역사든 뭐 그거 하는 거나 일본이 하는 독도 뭐 이 하는 거 우리도 그대로 이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면서 기성 좋게 여진족과 병자 호란도 하나의 그 형제끼리 다툼으로 딱 꾸며놓고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권력이 커져서 이 북한을 그거 하고 저기 만주까지 우리가 경제 어떻게 그걸 한다면. 근데 여하튼 14세기에는 이렇게 고려 청자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질감이 오죽하면 이 상감청자 정릉명 대접이 이게 뭐냐? 정릉이 뭐냐면 노국공주 있죠. 노국공주. 노국공주가 죽은 그 무덤의 이름을 정릉이라고 지었는데 이 노국공주가 위에서 그 제사를 위해서 제작된 그릇이 이겁니다. 이것도 상감인데 어때였죠? 퇴화가 많이 됐죠. 색감도 누리끼리 하고 왜 이거는 산화되는 이 과정에서 청자빛의 예쁜 색깔을 못 찾고 그보다 좀 많이 그 물린 거 그리고 그림들도 어떻게 도식화가 되긴 되면서 그림도 예쁘지가 않아요. 장식이 아무리 됐다 쳐도 이건 뭘 뜻하냐? 이거는 노국공주는 당시에 A급이에요. A급 아시죠? 왜 원이 고려 내에서는 A급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이 대접에서도 공민왕과 공민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어요. 왜? 이 사람은 어쨌든 왕실 인물이니까 황실이 아니고 왕실 인물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인물의 제사를 위해 쓰던 그릇들 중에 이게 이 정도 디자인밖에 못 됐다는 거.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급속하게 퇴화를 당하고 만나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고려 청자도 이 용천녀의 대단한 이 전성기와 겹치러지면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한순간에 밀려버리면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 안에 물건들은 과거보다 더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성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수 있고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삼성도 막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동서무역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원나라에서는 이 황제 그리고 자기네 몽골 집단 그다음에 그 밑에 생목인들 서역인들 이 인물들을 자기들이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니까 이 아랍이나 서역인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썼어요. 이들이 이 인물들에게서 귀족들이나 황실의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줬어요. 여기 땅도 투자해주고 뭐 물품도 투자해주고 이걸 또 받아와서 돈을 또 불려서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또 물물교류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바다를 건너서 여러 물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서역인들이 당시에 활동을 많이 했거든. 받아도 이 남부 이쪽은 서역인들이 거의 대부분 활동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서역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계층에서 여기 그 다음에 밑에 한인들 뭐 고려인도 포함되고 이런데 진짜 고려인 중에서도 초 A급 왕실 사람들은 여기 몽골족 대접을 받았죠. 몽골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려인으로서 황후가 등장하죠. 기황후, 기황후가 등장하죠. 그만큼 몽골 세계에서 고려인들 대접이 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요 정도 레벨. 그리고 그 밑에 남인, 이게 남성 치하의 한족들인데 사람 취급을 좀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한족들.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여기 세력에서 하나의 권력자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원장이잖아요. 주원장. 주원장이 되는데 최영이 계속 한번 붙어보려고 난리 쳤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영 개념으로 볼 때는 자기 고려인들이 최소 요 정도 계급인데 지방에서 하나 올라온 한족놈들이 까불어서 황제 역할을 하더니 우리를 너무 쫀다 이거야.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니들이 그래?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온 게 아니야. 왜? 그 당시 내 신분을 볼 때는 우리 신분 고려인들은 요 정도 레벨이었는데 니들이 감히 좀 섰다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공격해? 이런 것도 아마 이 최영의 입장에서 있을 때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런 이렇게 근데 이 새로운 기법이 뭐냐? 물물 교류를 통해서 요 원나라 청아백자 즉 코발트가 서역에 있는 코발트가 이주하면서 요거를 백자에다 입혀보자. 즉 이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경덕진의 백자에다가 서역이 갖고 있는 코발트를 가져와서
입혀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 옛날에 고려청자 막 입힌다고 막 그냥 흙을 발라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색을 붙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흩날려가거나 아니면 굽다가 그냥 꺼매져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청합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물 이 교류를 통해서 거대한 세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자기, 즉 청화 백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화 백자가 도자기의 최고의 꽃이라고 불리죠. 꽃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청자는 좋아하는 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시아. 아시아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청자 조금 그거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백자. 백자가 사실상 세계의 도자기를 장악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백자 중에서 이 청화 백자. 이 청화 백자. 요즘이야 사람도 청화 백자 안 쓰죠. 집에 가면 전부 칼라 백자를 쓰는데 과거에는 이 청화 백자가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망을 하는 물건이었다는 거. 그게 원나라 말기에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연은 뭐 이 정도인데 자 여러분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자 질문. 약 한 15분에서 20분간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까 회화 청화 문이라는 거. 예예. 예. 우린 좀 생소하거든요. 예, 예. 그 청화로 그림을 아니 청화 철화 그림을 그렸다든지. 아 흙으로 그렸습니다. 흙으로. 흙으로. 예, 예. 색깔을 냅. 색깔이 있는 흙을 묽게 개어 가지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를 않고 거지게 그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거죠. 흙색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굽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밝아져서 약간 초록. 아니 저 갈색이었어요? 흰색이나 검은색들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왜? 청자니까. 청자. 청자가 지금으로 우리는 화이트, 하얀색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청화백자만 해도 하얀색에다 청화 그리는데 그때는 청자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청자와 대비되는 하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렸죠. 근데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기술보다는 색을 더 입히는 걸로 더 완성도 있고 더 깔끔하게 만드는 걸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상단보다 그 전 단계. 전 단계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 그 백자 저기 리움의 그 통합 때 거가 나와 있어요? 리움은 백자 전시입니다. 아니 백자인데도 청자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상설전 가면 있어요. 상설전. 그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태화 하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려면 그걸 노티스 이런 거. 굿박이 있습니다. 굿박에 굿박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예예. 예예예. 여기 몇 점 없어요?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게 잠시 유행하다가 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원나라에서 온 게 아니죠. 아 예 아닙니다. 그거 뭐야 금나라는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회화를 도자기의 회화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도자기가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뭐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에 있는 다리 역할하는 것보다 완성도 있는 걸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할 거니까 상감 청자보다는 조금 부각은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나요? 굿박에 있단 말이죠. 예예, 굿박에 있습니다. 또 질문. 지금 아까 보여주신 청화백자 최고 수준인가요? 아까 전에 보신 거요? 아,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도자기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근데 이 도자기는 여기에 언제 만들어졌다가 딱 적혀 있어요. 편년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도자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화 백자라고까지 일컫지고 있어요. 왜? 이 도자기를 통해서 원나라 때부터 청화백자가 시작됐다는 걸 증명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 뭐야 2차 대전 이후부터 막 논문이 나오면서 이 도자기로 인해서 이 도자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도자기들을 딱 구별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저것이 바로 청화백자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 도자기가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이 도자기가 있다는 사실 한번 가시면 꼭 보고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빨이 워낙 좋으니까 아무나 찍어도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도자기 한번 가서 꼭 보셔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자기라는 게 인식될 거예요. 높이도 좀 높은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뭐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균형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 요 정도 높이에 이런 그릇들 보기 드물죠. 청아빛도 예쁘고. 그래서 요 조작이 그런 가치가 있다. 천년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하다. 디자인도 좀 특별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편년 자료. 근데 편년 자료가 중요한 건 뭐다? 그걸 통해서 기준이 돼서 그와 유사한 도자기를 싹 다루면은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통해 이 기준되는 도자기를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 이전과 이후도 기술의 태보에 왔다 갔다 했던 청아빛과 태보에 왔다 갔다를 통해서 구별해서 딱딱 정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그거고 우리나라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조선 백자도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기가 적혀 있는 걸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똑같은 기형과 똑같은 형태라도. 그러니까 더 국보나 보물이 될 확률도 높다는 거. 이런 수집을 하신다면 이렇게 기념명이 적혀 있는 걸더 수집하면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번에 거기도 있잖아요. 한국대학교에서 출품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적혀 있어서 가장 아, 동국대학교. 동국대학에서 출토한 1489년에 제작한 화병 형태로 썼던 그게 이제 조선 백자가 있습니다. 1489년. 1489년에 안 적혀 있죠. 왜? 그거는 근대 이후부터 전 세계에 뿌려진 그 날짜 세는 개념이기 때문에 홍치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치 2년. 중국 황제 홍치제 2년. 그래서 그런 편년 자료를 통해서 이것도 지정 몇 년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정이 뭐냐면 원나라 황제의 연호예요. 그 지정 25년 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도자기들이 바로 의미 있는 도자기라고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도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저 크기는 키가 얼마나? 아 기억이 안 나요.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요? 꽤 커요. 가서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혹시 대형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갔었죠. 갔었는데 이거 못 봤죠? 그 이집트관 보신다고. 그 대형 박물관 가면 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빠져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중국실 가보십시오. 중국실의 그 도자기 수준이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만 고금 박물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조금 더 해서. 왜냐면은 그 청나라 때 그 걸룽제가 만든 그 궁궐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그 궁궐을 약탈하면서 가져간 물건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그 걸룽제가 열심히 청황제가 열심히 모은 도자기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또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만 고궁 박물관 못지않는 중국 도자기들을 영국이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요도 있고 관여도 있고 이런 청아백자 중에 이런 거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있어요. 대형 박물관은 보물 창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골동이나 고미스를 한국인한테 잘 안 팔았대요. 쫀심 상한다고. 니들이 이거 가져가냐? 이랬대요. 그래서 안 주려고 했대요. 잘. 그래서 누구를 껴가지고 미국인을 껴가지고 팔거나 이랬대요. 미국인이 사서 한국인한테 또 넘겨주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했대요. 요즘에 쫀심 많이 낮아져가지고 한국인한테 물건 팔려고 난리친다더라고. 우리 도자기 좀 사가라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영국 하면 박물관의 나라 아시죠? 박물관의 나라. 어느 지역 가면 다 박물관이고 또 대학교도 박물관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영국에서 지금 물건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왜? 경제력이 안 되니까. 이 작품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겠다는 거야. 팔겠다는 거야. 경매에 내기도 하고 몰래 팔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몰래 팔고 경매에 내는 물건들이 한국에 오면 A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집트 박물관 만들 때 영국에 가서 물건 충분히 조금씩 받아와도 한국에서는 초 A급, 아시아 최 A급 이집트 박물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는 겁니다. 혹시 돈 많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저기 이집트 가가지고 한 500억만 투자해도 아시아 최고의 이집트 박물관 만들 수 있다는 거. 영국의 물건도 따다닥 가져오면. 그 정도로 지금 영국 상태가 많이 안 좋다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유물들을 이제 내다 파는 지경이 됐어요. 영국이. 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만 그럴까요? 프랑스, 독일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성기의 나라가 꺾이면은 꺾이는 데 또 꺾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들이 그랬잖아요. 문화재 우리가 왜 소장하고 있냐? 우리가 문화를 보호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깨지기 시작하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들 물건들이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경제력이 세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진국, 영원한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변화를 준다. 그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아니고요. 옥스퍼드 대학 박물관에 우리나라 달 항아리 조금 게 있어요. 아, 예, 예.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그거 모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달 항아리 있잖아요. 달 항아리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된 게 언제쯤일까요? 2005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도 달 항아리라는 용어는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달 항아리라고 부른 거고 그 전에는 대호라 불렸어요. 대호. 큰 항아리에서 대호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김한기든 뭐 최순우라는 사람이 달 항아리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가 이게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달 항아리 전시, 8점인가 가져와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제목을 달 항아리 전 이렇게 하면서 달 항아리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처럼 널리 알려지고 그걸 바탕으로 2010년 아주 조금 더 지나가지고 뭐가 되냐? 공식 보물 국보 용어도 달 항아리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달 항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 항아리가 인기를 끄는데 다만 이 인기는 현재 국내 한정 초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금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일본 쪽에 좀 관심 있고 아직까지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달 항아리에 대한 미감을 그 정도 깊이 이해하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달 항아리가 있어도 영국이나 다른 일을 볼 때는 뭐지 이거? 이거 백자야? 아니면 독이야?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뭐... 그 한국인이 사설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그런 기물 중에 60억씩 거래되는 물건들은 60억이 왜 낙찰됐거든요. 달 항아리가. 그건 아마 일본에서 나온 물건을 한국에서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요즘에 한국에서는 달 항아리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꽂혔어요. 부자들이. 그래가지고 현대 도예가가 만든 달 항아리도 몇천만 원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 달 항아리 내가 60억에 저번에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얘 여의도 아파트 살 돈 도자기 사라고 도자기가 더 뜰 거라고 앞으로. 그런 시즌이 열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소더비, 크리스티, 그다음 벤험 이런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 그 회사들이 지금 한국 들어오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려고. 왜? 한국에 경매 회사 차리려고. 한국에다 팔아보겠다는 거야. 몇몇 시즌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미술 시장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어느 정도였냐? 미국, 중국, 그다음 영국인가? 하여튼 그다음 4위가 한국이었대요. 어마무시한. 지금 일본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품 사겠다고. 지금 아트페어 하면은 사람들 미어 터지는 거 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트페어 때는 피카소 그림도 왔어요, 한국에. 700인가 600억짜리 피카소 그림도 오고. 난리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최고의 경매회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국. 근데 한국 들어올 때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만들면 그러잖아. 그래서 서울 옥션과 값이 그거 하겠다. 너희들 주식을 일부 사서 내가 들어오겠다. K옥션도 그런 이 요청을 듣고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있으면 서울 옥션, K옥션을 한 5천만 원, 1억만 원, 1억치 사놓으면은 코로나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절에 겹쳐지면 5배까지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사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파트 다 사시는 분들 대부분 아파트 사시겠죠? 자기 사는 아파트 값을 한번 보세요. 이거 달 항아리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개념이 변하는 순간 어마무시하게 미술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아, 진짜 집 몇 채 살래, 다섯 채 살래가 아니라 아, 집은 한 채면 되고 세금도 많고 미술품 사자. 왜 미술품은 세금도 덜 하거든. 그 누구야,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도. 몰래 그냥 뭘 넘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 시장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마무시하게 클 거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검은 그걸로 해서 좀 미술품이 많이 도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소더비 크리스티나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이나 K옥션에 손을 조금씩 내밀어 보는 거. 그게 금리 인하 시기라 겹쳐 보면 왜? 미술 시장도 금리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금리가 낮아져야 돈을 동원하기가 좋고 그 동원한 돈으로 작품을 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네다섯 배 뛸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인식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미술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향후 커질 시장 중 하나예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돈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그게 아니라 진짜 몇 단계만 넘어가도 엄청난 부자들이 막 있어요. 집 몇 채만 팔아도 몇십억, 몇백억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술품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파트 의미 없으니까. 아파트 몇 채만 되면 세금이 얼마인데. 미술품은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 그런 개념. 그게 옛날에 이미 유럽인이나 다 경험했던 거죠.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랍 부자들 다 경험한 거죠. 이제 한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데 서울 옥션, K 옥션을 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맞고 끝낼까요? 네, 제가 끝에 시간에 너무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기가 좋아된 것 같아요. 근데 사기는 사기고 진짜로 K옥션, 서울옥션 사지는 마십시오. 저는 멱살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이렇게 크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미술시장부터 현대미술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안에서도 아마 시장이 막 올라가는 시즌이 열릴 거예요. 금리 인하 시기가 딱 열리는 순간. 그만큼 한국인들 고미술부터 미술 관심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큰 거 말고요. 그냥 자기 취미로,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취미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몇백만 원짜리에서부터 몇천만 원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도자기도 인사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만날 곳이 있나요? 아, 인사동에서 사시면 되죠. 근데 인사동은, 아,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릴게요. 진짜 구별하기 너무 힘들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바보 아니야? 돈만 많은 바보인가? 가짜 딱 줘요 그냥. 그거 좀 아는 놈인가? 아는 놈이면 진짜 가짜 좀 비스무리한 걸 줘요. 진짜 아는 사람한테 진짜를 주긴 해요. 근데 그 진짜를 사가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고미술 가게들이 야 저 가짜야 가짜를 진짜로 사네 이렇게 또 꼬셔요. 사람이 흘르르 돼가지고 또 이거 갖다가 넘기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하는 물건이 있다 하면은 서울옥션, K옥션에 나오는 고미술을 그냥 사십시오. 그게 약간 더 그 거래되는 세금 더 붙이긴 하는데 그게 깔끔하고 나중에 팔 때도 편해요. 서울옥션에서 내가 이거 샀네 해야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서울옥션 마크 주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동 물론 좋은데 본인이 그게 관심 있고 뭐 한다면 서울옥션, K옥션 가도 몇백만 원짜리 거래가 많으니까 그걸 좀 수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정말 뛰어나. 어느 정도 고려청재나 조선백자의 눈을 다 봐서 실력이 있었어. 일본 가세요. 일본 도쿄역 앞에 가면 고미술 가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세요. 일본은 그래도 진짜 팝니다. 대부분. 고미술 가게가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다. 우리나라 이 고미술 시장은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처음부터 뭐가 되다 보니까 진가부터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쉽지 않는 구조가 이미 돼버려서 이걸 어디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 서울옥션, K옥션에서 몇백만 원짜리 고려청자 백자라도 거기 가서 그냥 구입하시라. 오늘 강의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화백자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성기 시죠. 이제 이 강연도 절반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도자기 자기의 전성기 시절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고 강의 끝낼게요. 예, 예.